에렌님이 잘못했네. 사람도 죽이네 이젠 막. 거기 있는 거 캐서와 나는 있을게. 네, 다 캐서 갈게요. 뭐 하는 거야 부터.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? 기다려봐요. 아 진짜 성가시다. 손 많이 가는 여자야. 이거 깃털로 뭐 하는 거 있지 않나 여러분? 올라오세요. 잠깐만요. 어 됐다. 됐다. 구름으로 뭐 해요? 구름에는 이 스킬 붙으시면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. 네. 이걸로 집 지어야죠. 뭐야 이게 뭐예요? 깃털은 날개? 아 이걸로 집 지어? 와 엄청 예쁘겠다. 네. 그걸로 만들 거예요. 에렌님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. 지켜보겠습니다. 네. 에렌 건축 센스 없을 것 같아요. 싸울래요? 마크 안 해보셨죠? 당연하죠. 그거 봐요. 하긴 했는데. 네. 항상 남이 지어준 집. 하긴 했는데까지만 들으면 된다. 하긴 했는데. 이참에 한번 만들어 보죠. 이거 안 어려워요. 지금 만드는 거 재밌고.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항상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의미가 없음 집이. 그냥 들고 다니는 잃어버... 게 마음이 편함. 이거는 2D라서 막 잃어버릴 일이 없겠네요. 그러면 좋죠. 아, 그럼 좋죠라는 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? 러스트 할 때 대단하셨지, 러스트 할 때. 얼마, 아, 맞아. 러스트 할 때 막 한 놈 팔면 딱 없어지는데. 그게 원하진 않는데, 이유는 모르겠어요. 왜 그런지. 그러니까 원하는 건 아닌데, 그냥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. 아니, 근데 이게 정말로 전 보고 따라간 거거든요? 네네. 또 막 눈에 없죠? 네. 에렌님이 그거 하셔서 그래요. 좀 그 뭐지? 집중을 안 하셔서 그래요 게임할 때. 아니 보고 따라갔다고요 니마? 아 그래요? 예 보고 따라갔는데. 네. 그래요. 보고 따라갔는데 누군가 갑자기 막 눈앞에서 쳐서 서로 김치인가요? 난 조롬함을 이해할 수 있어. 조롱은 자신이 진실한 거 알고 있지? 여기 맞네. 젤 900개나 있는데 여기? 네 찾았어요 아까 저도. 저랑 이쁜 집을 지어보아요. 좋아요. 이쁜 집. 이거 뒤에 있는 배경도 가져갈 수.. 어 가져가네? 네 제가 다 캐고 있잖아요. 오케이 오케이. 헉, 진짜 예쁘겠다. 하얀 천사 같은 집에서 살아야죠. 역시 웨딩 신부에겐 순백이 집이죠. 네? 네?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. 저거 주는 게 아니었어요. 왜? 괜히 졌다. 이상한 헛소리 듣네. 너무해. 랭곤 누나 줬으면은 랭곤님 분명히 그랬을 텐데 어머 이게 뭐야 그러면서. 우리 집 아래는 벌집으로 합시다. 벌집이요? 벌집? 어 저거 뭔데 반짝반짝 거리지? 재료가 아, 많아서 별이... 이거 앞에 보시면은 빛 떨어지는 크롬 있잖아요.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. 어..어..역 이거 앞에 네. 시꺼먹은 이게 집 위에다가 뿌려놓으면은 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. 비가 내린다 그러더라고요. 어디 어디? 앞에 검은 구름 있잖아요. 여기. 구름 중에 약간 회색 구름. 아 이거 이제 좀 노안도 오셨나? 색깔을 말씀드렸잖아요. 까불다가 혼나요? 죄송합니다. 예. 진짜 혼날 것 같아가지고. 조만간 싸대기한테 맞을 것 같아가지고. 아니요. 더 이상 그 정도까진 아닌데. 와 이거 되게 똑똑하다. 집 지어지는 거. 딱 이 밖으로 안 넘어가네. 오! 살려주세요! 어? 오 조심해요. 컨트롤 지렸구요. 잘했어요. 하피 온다 하피 온다. 때려 때려 때려. 이럴 때 이거를 꺼내서 아 막 이 정도? 오! 한 번 더 한 번 더. 지려 지려. 이거 좋네요.
아, 카메라 없을 때 이렇게 막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긴다. 역시 저에게는 저 아이템이 딱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 만들고 보니까 이상하네. 어떤 거예요? 이 구름집이요? 그거 말고 이따 와오면 알 거야.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가고 싶다. 뭔가 마음에 안 드네. 일단 위로 올라가서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저 검은 구름까지 캐고 가죠. 오케이. 여러분 벽이 이상한데? 어떻게 생각합니까? 징그럽대. 방송 화면으로 확인 안 할래. 뭔가 실망될 것 같아. 아니야, 횃불 같은 걸 붙이면 좀 다를 거. 아니 그 뭐지? 내가 그...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. 형님 시청자분들이 항상 형님한테 뭐 그 건축 센스 없다고 막. 사실인가요? 아니야, 이 집 내가 지었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데. 하이브라는데요 사람들이? 그래, 벌꿀을 넣어보자. 일로 오세요 누님. 대한민국에서는 꿀이지 역시. 이쪽에 가서 조금만 더 캐가면 돼요. 가장 핫한 아이템 꿀. 아 잠깐만요. 저거 캔 거는 먹고 싶은. 어, 이거 붙여. 나 너무 무서웠어. 잠깐만요. 그거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천천히 움직이세요. 예, 네, 그 앞으로 붙여야지. 그거 왜 계속 갖다 붙여. 아, 너무 무서워. 따따따. 다 깼어요? 그쯤 캐면 된 거 같은데? 그 갈라고 하는데 이 누나가 지금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시고. 그냥 돈 다 넣어놨으면은 죽어서 오세요. 리콜 쓰거나. 저거 뭐지? 그 비블록 남은 것만 더 캐서 가겠습니다. 아 비블록 남았어요? 네, 저쪽에 조금 더 남았어요. 이런. 방치 한 방, 두 방, 세 방, 네 방. 왼쪽 제가 물 속에 있는 거 캘 테니까 왼쪽 끝에 있는 거 캐가 주세요. 네. 아 이거구나. 아 물 때문에 떨어져 버린다. 와 진짜 이쁘다. 그치? 이쁘지? 네? 바꾸나 방송으로 보는 눈이 있어. 좋아.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. 이거 물을 꿀 나오게 하려면 어떡하지? 아까 그 허니블럭을 써야 되나 이게? 그 저거 하면 되지 않나요? 저거 밑에다가 양동이로 물 떠다가 뿌리고 그 위에다가 꿀 떨어지게 하면 되지 않나요? 꿀을 어떻게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꿀을 캐면은 꿀이 되잖아요. 아니었나? 기다려봐. 아니면은 제가 거기 던전 내려가서 허니블럭을 더 캐서 갈게요 형님. 뭐야 하이브가. 예. 하이브가 설치가 안되네. 아 하이브가 설치가 안되네. 왜요? 아... 망함. 벽으로밖에 안 돼. 난 이거 우리 이거 괜히 캐왔다. 어떤 거요? 설치가 안 돼. 벌집이요? 허니 블럭만 설치가 되네. 아 망했네요. 아 잠깐 완드가 있다고? 제가 아까 완드 넣어둔 거. 오 설마 이걸로? 후. 죽는 거 아니야? 그만해야지. 오. 잠깐 나는 거? 오 된다. 어 이거 뭐 이거 반짝 있는 돌은 안 캐요? 그거 필요 없어요. 아 그렇구나. 일로 오세요. 물량 안 가져왔죠? 네? 물량 안 가져왔죠 에렌 어린이? 어떤 거예요? 물량 안 가져오셨죠 에렌 어린이? 죽으니까 우선 내려오세요. 에렌 어린이 죽지 말고 내려오세요. 붙어! 여기 붙어! 내려가자! 리콜 물량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내려갑시다. 휴! 톡! 아 진짜 쫄보시네. 잠깐 죽어. 당신 죽는다고. 전 안 죽습니다. 리콜 물량 쓰세요. 아 여기 멀었나?
아 맞다 멀었다. 좋았습니다. 오케이. 슝. 우와 이게 뭐야? 우와. 어때 에레님 소감? 어.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? 만들어야지 이제. 왼쪽이 맛있겠다. 저 아래 있는 거 추러스 같아요. 이거 그거 있잖아요. 오 형 여기 물 떨어진다. 어디? 여기 꿀 떨어져요. 꿀 떨어져요. 진짜 떨어져? 와 진짜 꿀 떨어져. 캐니까 꿀 떨어져요. 아 캐니까 꿀 떨어져? 네. 와 이게 진짜 추러스 같아. 그거 같아 그 치즈. 치즈? 응. 저기 치즈? 있으면 체력 차잖아. 네네네. 꿀에 있으면 좋네. 치즈. 어 맞네.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어 여기 체력방이네. 어 사라졌다. 야 그걸 깨면 어떡해. 네? 그 깨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 깨서 사라진 거 같은데? 그래요? 밑에다가 형님 제가 양동이 만들어서 물 떠올까요? 양동이? 어 만들어봐. 네. 양동이로 물 뗄 수 있나? 시청자 여러분 양동이로 물 뗄 수 있나요? 양동이가 있어? 어 깨니까 네, 나오긴 한다. 몰라 해봐. 철을. 와 제가 여기다가 담아둠. 오케이 굿. So good. Good good good. Feel so good. 오, 아 나름 느낌 있는데 동굴 같아. 느낌 so good. 괜찮네 이 정도면. 아 훌륭하다. 어 이게 철이 아닌가? 광물 다 꺼내. 이 중에 뭔가 하나는 되겠지. 나 그때 양동이 와, 봤어. 와 토끼도 이제 막 오네. 저 이거 막 스크린샷 보니까 지하에도 막 집 짓던데? 지하? 우리는 네.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. 여기 땅에다가 칸 만들 비워가지고 그 만들어봐요 직접. 아, 말 나온 김에 어때요? 알겠습니다. 재료는 있는 거 대충 쓰면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. 오 오 에렌디라님 그런 것도 해. 어 그럼 어떻게 만들 거예요? 게임 BJ 부산 그냥 땅굴처럼 만들 거예요? 네. 네? 그러면 재미없 개미굴이잖아요 그냥. 개미굴이라뇨. 그냥 개미굴이지 그게 그럼 뭐예요? 뭘 생각하신 거죠? 여기도 돌 올리고. 이쁘게? 근데 그 모래 아니 흙에 벽돌이 지어지나요? 대면은 해봄. 흙에 벽돌이 지어진다는 게 뭔 말이야? 그 여기 땅속 안에 벽돌이 되나? 되죠? 아 오케이 해보겠습니다. 형 그때 그 아까 전에 그 저희 돈 모아놓은 거 아직 집에 있죠? 돌? 돈이요 돈. 돈? 어 있지 많아. 그걸로 돈 써가지고 우리 좀 좋은 집 만들어도 돼요. 돈 어디 있죠 저희? 잘 찾아봐 어디 있어. 좋은 벽지 같은 거 살 수 있잖아 NPC 통해가지고. 맞아 돈이 보이지 않는다. 아까 내가 첫 번째 창고에다 돈 다 넣어놨는데 여기 있어 180권. 그래 바보야 바보야 그래 바보야 왜 좋아해. 나는 바보야. 바보야. 아 맞아. 여기서 아까 가져왔던 것들을 달면 되겠군. 문 두짝. 하늘성에서 가져온 거 가자. 하늘성에서 가져온 거 아직 저에게 있습니다. 나한테 있어. 탁자. 의자. 의자. 뭔가 이쁜 걸 가져왔어요. 이쁜 걸 가져왔어? 네.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. 하늘섬 재료들이에요. 이걸로 저 집 짓고 싶었는데. 너가 지어? 나 지금 나는 이거 만들 거야. 자, 지하집, 하늘집, 벌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. 렘. 지하집. 이거 형님
저희 오늘 제트팩 산 사람들만 올라올 수 있는 집을 만들겠습니다. 좋아. 아무나 못 갑니까? 안 올려 보내줄 건데요. 어머나. 우리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즐겨야 하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아, 논리적이야. 좋아. 힘내봐. 어, 형 이게 버프 쓰는데요? 버프가 아니고 공격하는 것 같은데, 그거 아무리 봐도. 어. 저거를. 뭐야, 공격이랑 버프랑 몰라? 나는 공격 아니... 같은데? 애매한가, 무전이? 뭔가 좀 버프같이도 생겼고, 공격같이도 생겼고. 아, 영역교실하네요, 여러분. 영역교실해. 말을 해도 참. 자, 빨리 갈매기 주고, 갈매기. 건우야, 갈매기 찾아. 개 시끄러워. 갈매기 어디 있어? 어디 갔어? 랭문은 어디 있어? 나와. 스카이프 들어와 있지. 여기다 찾았어요. 죽여. 꽥꽥꽥. 개 새끼. 아, 뭐야? 극혐. 저기 숨어 있잖아. 네, 안에 숨어 있어요. 이거 다 만들고 나서 보스 다시 해야겠다. 뭐야, 왜 여기 들어오지 벌써? 뭐야? NPC 여기 떨어졌어요. 아, 그냥 떨어진 거 아니에요? 어떡하지? 알아서 살려 내보내줘야죠. 얘 이제 끝났는데? 그거 나갔다 들어오면은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. 들어오면 끝입니다. 끝났대. 들어올 땐 마음 되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가 아니란다,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리얼 도깨 도구 이건데. 대충 기처럼 보이면 돼. 그래, 이렇게 정도 하고. 토치. 아, 나무를 캐야겠다. 나무가 필요해. 나무요? 네. 널린 게 나무죠. 나무 캐러 가야지. 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? 좀 특이하게 만들고 싶은데, 집을. 근데 이거 하늘에다 집 줘도 애들 들어올 수 있어요? 누구 NPC? 거기서 네. 구하래? 거기서 아... 나갔다 오면 거기다 집이 이제 설정이 되면은 네. 부활할 때 거기서 부활하니까 거기서 돼. 지금 문은 꼭 두 개여야 되는 거죠? 무조건 두 개. 탁자랑 의자도 있어야 되고. 좀 이따 밑에서 아까 던전에서 구해온 탁자랑 해가지고 해야겠다. 근데 방금 차로 NPC가 아래로 들어오면은 저기다 가둬두면은 되지 않아요? 응? 아니, 어차피 리스폰 장소를 설정을 할 수 있... 있다니까요, 누님? 아니, 그게 아니라 어차피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, NPC는? 어, 상관없지. 근데 우리가 근데 좀 우리가 필요한 NPC는 있거든? 우리가 근처에 있어야 이쪽에 되니까. 있어야죠. 아... 사스가 게임 BJ 자꾸 그래. 스카이 배너. 나 삐졌어요? 아니요, 전 1절... 아, 딱 2절까지는 이해합니다. 네, 이제 3절은 안 하겠습니다. 그만하라는 거지. 네, 좀 한 번만 넣으면 이제 죽이겠다는 사망 통보. 많이 했잖아 오늘. 맞아요. 4 문 열고. 됐다. 이 집에는 어느 NPC를 자게 하지? 어, 거기 그 아까 우리 지하에서 데리고 온 던전 괴물들 살게 하죠.
This is not 집이 아니라는데 내 집은? 뭐가 문제죠 여러분? 그거 꿀벌이잖아요. 깨면 사라지니까. 아니 이게 집이지. 여러분 뭐가 문제죠 이거? 집이? 집을 안 쳐줘? 집이 아니래. 열심히 만들었는데 집이 아니라는데요. 밝기가? 밑에 뚫려서? 어두워서? 에렌님 혹시 아까 네. 전에 하늘에서 캐오신 거 네 그거 뭐지? 눈, 아 그 뭐지? 구름 뒷부분 남은 거 있으세요? 가지신 거? 저 구름은 뒷부분은 안 했는데 앞부분만 아, 앞부분 그걸 집으로 안 쳐주나 보네. 앞부분 필요해요? 어 조금 아, 이따가 뒷부분이 모자라요? 뒷부분이랑 앞부분 둘 다 모자라요. 그러면은 아이고 아 나 물량 먹었네 실수로. 아니 아니요 저 좀 이따 모자라 같이 캐러 가는 게 낫지 않아요? 갔다 올래요? 아니 뭐 멀어요. 좀 이따가 만들어 보고. 오케이 오케이. 모자르면? 아 도배가 덜 됐네. 그러네. 찾았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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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하자 있는 집은 집이 아니지. 그 인정. 됐어 이제 완벽하다. 타 안 되잖아. 망 막 갔는데? 이런 데 뚫려 있는 거 아니야? 뭔 침대야? 침대 필요 없어. 어, 찾았다, 찾았다, 찾았다. 뚫려 있는 데 찾았어. 플랫폼이 나무가 없네. 그냥 건축 자재의 문제였던 걸로. 건축 자재의 문제네. 안 될까? 그냥 저희는 우리가 그 회의처럼 하는 홀로 쓰죠. 우리도 집이 필요하잖아. NPC만 필요한가 뭐. 맞아 맞아.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. 형님 여기 위에 유리 이거 어떻게 다시 해야 돼요? 어디가? 유리? 나 그 모래로 유리 만들 수 있어. 와 아키. 어 유리 나 다 깨부셨다. 뭐 아 유리로 모래가 아니고 모래로 유리를 만들 수 있어. 말이 거꾸로 했네. 응? 됐다 다 채워 넣었습니다. 하고 나무 저희 캐놓은 거 있죠? 나무 별로 없을걸? 없지 않을 없을 것 같은데. 플랫폼이 남아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만들어놓은. 이따 이따 찾았습니다. 집이 아니고 던전 같은데? 아 중간 보스쯤 되는데 한 이상한 벌 보스 집 같다. 내 집. 벌보스 집. 나는 이쁘게 꾸며야지 집을. 에린님 어때요? 잘 됐어요? 저는 일단 계단을 만드는 중이에요. 일단 한 번에 다 완성하면 보러 가면 됩니까? 어 네. 오케이. 대각선 도배 미항성요? 대각선? 뭔 말이야?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. 뭔 말이야가 아니고 이 아래 설마?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? 됐다 짜잔 완성됐습니까? 어... 거의요. 와 화려하다.
어? 누가 폭탄 맞는데? 방금 어디서 폭탄 터지는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? 김은자바님? 뻥 소리 났는데 방금 분명히 전 모르겠음. 어? 왜 터졌지 이거? 어? 뭐야 왜 터졌어요? 몰라 뭐지? 여기 뭐예요? 에르님 말에 꿀 흘렸어요. 꿀 챙겨가셈. 네? 저희 집으로 흘러와요? 모르겠어요. 님 쪽 아닌가? 아, 아니네 아니네. 아니네. 형님 여기 꿀단지 꿀단지. 왜 이렇게 됐지? 형님 여기 꿀단지 만들어 왔어요. 어디? 오. 오 좋다. 그거 몇 개 더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물도 퍼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용암도 걸로 풀 수 있지 않나? 아마도 가능하겠지? 그렇죠? 아 일단 나무를 좀 캐와야겠네. 나무가 없네 집에. 아마 왼쪽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아 오른쪽 아까 다 캤죠? 나. 응? 저희 아까 가구가 좀 있었는데 가구가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. 그거 위쪽 상자 잘 봐봐. 위쪽 어디 있어? 냄 망했다. 안매 꺼져. 끝났어. 부족해 다 월로 바꿔놨는데. 그냥 괜찮아.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. 맞아. 우리 집은 막 지어도 된다는 건가요? 대충 사는 거지 뭐. NPC들이나 어 조건 따지고 하는 거지. 웬 펭귄이 여기 있어? 펭귄이요? 그 NPC요. 마음에 드는 거지. 안녕하세요. 하이. 작업 참 어렵게 하시네요. 돌벽이에요. 근데 돌이에요 이거? 네. 돌 구운 거예요? 그냥 돌 네. 아닌 것 같은데? 네 구운 거. 이거 200개 있어요. 드릴까요? 아니요 아닙니다 할게요. 진짜 맞아요. 전 제 거 만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힘드네요. 뭔가 엮으려 했으나 실패한 듯한 느낌이다. 아닙니다. 아 그죠? 네. 기분 탓이죠? 이거 교도소 만드세요? 아즈카반이에요? 수용소. 아즈카반이에요. 여자 감성. 여러분 여자 감성. 여자 감성 아즈카반. 제가 여자분들 오면 집 지어달라고 말하려 했는데 이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직까지는 제게 낫네요. 네, 좀 더 완성시켜보세요. 이따 저희가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 것도 보러 오시는 건가요? 너무 해. 다 만들었어 벌써? 어 저 이제 뒤쪽에 도배가 불가능해서 도배를 조금 밀고 다른 걸로 하려고요. 나무 캐서 밑에 층은 나무로 하려고요. 제 거로 봐주러 오시면 돼요 형님. 어. 문 남은 거 있죠? 문? 네. 아까 막 주워온 거 많던데. 그거 다 쓰셨을걸요? 아 그래요? 없는 거 같은데? 많이 있으면 찾아봐요. 오케이 많이 있을걸. 아까 많이 주웠거든. 2층은 완성이 대충. 와 이거 완전 신기하다. 해골 가져다 놓으세요. 고무실로 만드시죠 그리고. 고무실? 그거 거기 딱인데. 인정. 왜 쓴 소리예요? 인정? 아니에요. 에렌님 집에 딱 딱인데. 노노노노. 아 진짜 고문실 만들까? 누구 고문시키실라고? 렛츠 고. 렛츠 고. 짜라라. 오 이거 미끄러워라. 뭐야? 어 니들 애들 사냥하고 왔구나. 개멋있음. 코레스님이 크림송 블록을 처음에 못 깨잖아요. 네. 코레트 더 하나 만들어야겠다. 가둬두기. 다른 분들도 코레트 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침나 침대 거기 만들게 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어우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슬프네 갑자기. 침대